마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이제 3세트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거의 완벽하다고 평가를 받은 우리 페가수스 선수의 드루이드 덱, 어떤 이제 카드가 나올 것 같나요? 네, 사실 뭐 드루이드 그리고 흑마법사 도저 이런 것은 실제 등급전에서도 등급 3대장으로 불릴 정도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고 네. 실제 전설관 유저들도 전설 가고 싶으면 드루이드를 해라.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네. 어떤 덱을 상대하더라도 무난한 그런 어떤 안정적인 플레이가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2세트 때 불리한 시작이었지만 그걸 그렇습니다. 본인이 네. 잘하는 운영으로 그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3세트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덱을 카운터 치더라도 중국 선수가 해볼 만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선수 어떤 덱 선택했을지 박태민 해설 덱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태민입니다. 이 앞선 하스스톤 선수와 주아오지에 선수와의 경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 두 선수는 치열하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덱을 정말 잘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그러면은 두 번째 덱으로 꺼내든 우양 선수의 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적 덱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이 덱 같은 경우는 사실 주문 도적이긴 한데 이 그림자 밝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은폐 한 장과 폭풍의 칼날 한 장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이 냉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냉혈 카드 보시면 연계 공격과 도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계로 카드를 쓰는 그러니까 연계기가 굉장히 많은데 연계로 카드를 썼을 때 하수인에게 공격력을 4를 부여해서 굉장한 딜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카드를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좀 궁금한 점입니다. 그리고 보통 주문도적 같은 경우는 주문 카드가 하수인 카드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은데 지금 우양 선수의 이 도적덱 같은 경우는 주문 카드와 하수인의 비율이 거의 반반이고 무기가 또 하나 들어가면서 이 암살자의 검이 들어갔죠. 예, 들어갔고 굉장히 좀 밸런스를 좀 맞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덱 자체가 사실 드루이드에게 좋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예, 물론 이 마지막에 흡기사라는 카드가 있어서 상대방의 도발할 수인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은 이 드루이드의 특징인 도발할 수인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는 있으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덱의 컨셉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저도 경기로 보고 싶어요. 어떤 의도로 이 덱을 짜왔는지. 그래서 이 경기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건이슬 김태형 씨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민 해설 고맙습니다. 자, 3세트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기 펼쳐질지 또 어떤 접전이 펼쳐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이 경기 3세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문 카드와 하수인 카드가 15장 각각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역시 카드의 배합은 엄대엄이네요. 네, 정확히 5대5 비율인데 네, 원래 주문도적은 그렇게 안 하는데 네, 그래서 일반적인 주문도적과는 달라서 또 중국 선수의 주문도적이 어떨지 저도 빨리 경기에서 만나보고 싶거든요. 네, 이번 대회의 룰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덱으로 하드 카운터를 쳤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드 카운터를 또 맞지 않습니까? 컨셉 덱일수록 그런 의미에서 내가 카운터를 치고 카운터를 맞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떤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약간 그 덱 조절을 한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기고 싶으면 도흑드 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어떤 난해한 또 경기를 또 중국 선수가 보여줄지 지금부터 이 경기 시작합니다. 말퓨리온! 그 상대는 발리라! 등 뒤를 조심해.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네. 과연 예, 이렇게 딱 정확하게 5대5 비율을 맞춘 네, 지금 도적!
어떤 식으로 경기할지 일단 손패의 암살자의 검이 들어온 것도 그렇게 뭐 달가운 상황은 아니겠네요. 일단 당장은 좀 그렇죠. 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중간에 들어오는 게 좋은데 지금 그 예, 그림자 밝기도 하나하고 특히나 냉혈이 없다 보니까 딜이 좀 부족한 게 굉장히 큰 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페가수스가 아니라 페가소스죠. 소스죠, 소스. 예, 페가수스가 아니라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는데 페가소스더라고요. 예, 아무튼 예, 이 신규성 선수의 드루이드가 네. 거의 약간 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자랑하는 덱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 덱에 대한 카운터가 별반 없어요. 네. 지금 예. 고민하는 거 보이시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갖고 있는 주문 도적을 꺼내 드린 것 같은데 예. 일반적으로 주문 도적이 드루이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카운터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잘 쓰세요. 네. 네, 그래서 과연 이 주문 도적 가지장 경민을 두 장을 넣긴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하는 플레이와는 꽤 다르다는 거 네, 이 점을 좀 지켜봐야겠고 네, 바로 급속 성장을 쓰면서 다음 턴에 허수아비 골렘 혹은 네 정신 자극 쓰고 비룡 상황에 그렇죠. 따라서 맞춰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후공이지만 뭐 성공이 된 예, 이런 개념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신규성 선수는 자 신규성 네 정말 수많은 대회에서 네. 한국 국가대표 이름을 달고 예, 다른 네 이제 TCG 게임에서 아주 멋진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예, 유희왕 국가대표로 5년이나 했는데 무려 그건 대단한 거예요. 예, 유희왕도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난이도가 현재 하스스톤보다는 유희왕이 약간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희왕은 되게 오래됐고 아주 많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또 하스스톤은 예. 카드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그렇죠. 저도 예. 빨리 하루빨리 더욱더 많은 카드를 만나고 싶습니다. 예전에 예. 처음 시작할 때 전설 카드 만날 때 그런 흥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예. 하여튼 뭐 신규성 선수는 페가수스가 아니라 페가소스인데 우양 선수의 아이디는 또 좀 재밌습니다. 예. 마원스 람 마오라라고. 예. 하여튼 뭐 일단 뭐 네.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지금 그냥 무난하게 골렘 하나 내면서 예. 더 필드를 좀 제압하기에. 예. 앞에 그 라우스는 그 우리나라 이제 노사 관계할 때 그 노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의미가 모르는데 뒤에 람마오는 이제 남색, 그러니까 파란색 털, 파란색 머리카락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그 마법소녀 뭐 마도카 마키카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네네. 머리가 파란 캐릭터가 있대요. 근데 걔가 중국어로는 람마오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걸 받고 몸으로 한 대 때려서 칼로 장착을 해서 한 대 때리고 네 다음 턴에 지금 경기를 할 생각을 할지 어떻게 할지 지금 우양 선수 고민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맥북 바르고 SI7 요원이 나오더라도 약간 좀 이거 내구도 하나 때문에 좀 아깝지 않습니까? 예예예. 그러니까 내구도가 1 남은 단검에다가 맹독 바르는 게 좀 아깝죠. 예, 그러나 필요할 때는 써줘야 되고요. 하고 다시 급속 성장. 예. 급속 성장하고 천천히 신규선 선수가 어차피 카드가 뭐 한두 장 적은 거는 뭐 지식의 고대전이 한 번이면 바로 그렇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 네, 묵직한 카드들이 휙휙 튀어나올 수 있는 네,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램프죠, 램프. 그렇죠. 몸으로 받고 네. 다시 한번 네. 네,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램프 그냥 일반 도로 가다가 램프를 통해서 이렇게 고가도로로 올라가는 네, 이런 개념이 바로 램프거든요. 다시 한번 칼부착. 아 역시 뭐든지 최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네요. 뭐 다 일반적인 선택인 것 같아도 그렇죠. 아 이게 그 확실히 근데 좀 네. 천천히 하는 게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거나 예, 드루이드의 경우에는 뭐 도발 카드도 쭉쭉 깔고 그리고 뭐 예, 상황에 따라 자체 힐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도적 입장에서 딜을 폭딜을 확 넣는 상황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냉혈도 없고 네. 그림자 밝기도 하나밖에 없고 예 그래서. 엄청난 순간 폭딜을 내는 게 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암살자의 검에 걸어야 돼요 지금. 네. 네. 암살자의 검에 네, 맹독을 네, 최대한 좀 이후에 와 좀 발라놓게 되면 맹독이 두 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상황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금 네. 급하다고 한 장을 바르고 네, 쓸지 지금 그래도 네, 지금, 제압을 해야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거죠. 자 무양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은 SI7 요원을 내서 한 대 때리고 아 그냥 그런 그냥 다음에 의미로? 몸으로 한 대를 받는 게 예, 예. 네, 그냥 그렇죠. 혈법사 내고 SI7 요원 내면서 아 근데 우양 선수 좀 예, 지금 좀 좋지 않습니다. 예. 어쨌건 예, 주문 도적 역시 HP가 팍팍 줄어드는 상황이 힘들거든요. 게다가 상대는 장군이 아픈데 네. 거기다가 지금 그 급속 성장 두 번이나 써갖고 고마나를 푹푹 지금 램프 램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램프 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서 예
그냥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네, 좀 두렵거든요. 네, 그래서 네, 엄청나게 무서울 수밖에 없는 우양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슬슬 자군야포를 사용할 수 있는 턴이 온다라는 거. 즉 8턴의 필드를 정확해놓고 9턴에 끝낼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겠죠? 네, 카드가 뭐 들어오는 걸 봐야겠지만 네, HP도 살살 줄고 있고 지금 막 1피, 2피 까이고 이런 것도 두려워요 지금. 이래서 대회에서 주문도적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가제짠이 들어오지도 않고 야, 진짜 야. 가제짠 기다리다 사람 한 명 네, 죽겠습니다. 야, 진짜 선택지가 뭐가 많아. 선택지가 많기는 물론 선택지는 맞죠. 선택지는 막 선택할 게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예. 옳은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 게 문제지. 지금 흑기사 들어온 것도 좀 뭡니까 저거. 진짜 속만 터지죠. 예. 네, 이럴 때 원래 하늘빛 비룡 같은 게 있어야 저 기습 카드로 그렇죠. 네, 깔끔하게 네. 골렘 잡고 할 텐데 지금은 그냥 암살자의 검을 일단은 좀 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다음 턴에 뭐 맹독을 막 두 개씩 발라가지고 네. 예, 폭딜을 시작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심규성 선수의 눈빛 잡았어. 네, 좋아. 지금 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예. 지금 괜찮아. 예, 심규성 선수 역시 지금 자, 맹독까지 발라놓고 네, 어차피 다음 턴에서 또 계속해서 써야 되니까. 그리고 예. 얘를 심규성 선수가 지금 현재 자연의 군대 뭐 이런 거 없지만 야생의 편도 없고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네. 네, 자연의 군대가 이렇게 한번 들어올 때가 들었죠. 예.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때려놓고 체력까지 채워놓게 되면 네. 특히 상대방이 냉혈이 없습니다. 예. 즉 저 암살자의 검과 예, 리로이와 그림자 밝기로 때려서 체력을 깎으려면 지금 턴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우양 선수죠. 네. 지금 이 노스랜드로를 우리 그 은피 십자군 부대장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혼절시키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얘를 혼절시키기 돌려보내면 다시 오니까요. 다시 나와서 돌진하는데 그러니까 혼절시키기는 이런 돌진 카드에게 일반적으로 쓰는 예, 쓰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다면 얘를 제압을 하려면은 뭘로 하나 이렇게 데미지를 주고 무기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D를 또 맞는데 네. 끝납니다 그럼. 예. 야, 기사 필드 한 장 깔아놓겠다. 이겼어. 예, 신규 선수. 네, 좋아. 이겼어. 됐어. 예. 자연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끝났죠. 예. 네, 이제 끝낼 수 있다. 예.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자연의 군대 6대. 하지만 여기서 네. 아, 그렇지. 마음 가짐에 일단은 혼절시키기 돌려보면 일단은 버텨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한 턴은 버티죠. 예. 자, 여기서 과연 혹시 야포는 안 들어오네. 네, 야포는 들어오지 않았네요. 근데 지금 도적이 손패가 많으면 신규성 선수도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한 턴에 싹 몰아쳐가지고 네. 막 그리고 그 저희야 이제 대군석을 하면서 예, 그림자 밝기가 하나인 걸 봤지만 뭐 그림자 밝기 뭐 리로이 그림자 밝기 리로이 뭐 냉혈 없는 거 신규성은 네. 모르잖아요. 네, 지금 이제 다음 턴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부대장 은비 십자군 부대장 내고 변신을 그렇죠. 떼내놓고 예. 다음 턴에 킬각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규성 선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 뭐 지금 손패에 저기 잡고 있는 독발로는 무기도 있고 흑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리로이면 모며 해가지고 한 턴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상대 손패가 많으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지금 뭐 두 장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 손패가 두 장밖에 없습니다. 심규성. 그래도 상대방 긴장케 만드는 거죠. 혹시라도 예. 희망을 조금 심어주고. 예. 지금 심규성 선수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상대가 드로우 한 장 해가지고 네. 그 카드 세 장하고 지금 깔려 있는 무기 갖고 킬각 나올 게 있나? 그렇죠. 그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예. 킬각이 나오는 게 거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아무래도 근데 뭐 그림자 밝기 다 있고. 네, 그러면 원래 그림자 밝기 두 개 리로이가 있으면 18 데미지. 하지만 그래봤자 25 데미지란 말이에요. 끝났어요. 만약에 예, 리로이 그림자 밝기 끼면은 지금 그대로 상태로 놔뒀다가는 끝날 수가 있죠. 예, 네. 무기하고 얘 갖고 이제 11딜이 그렇죠.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신규성 선수가 고민을 했던 거고 그래서 들어오니까요. 예, 25딜. 예, 상대방의 흑기사를 제압을 한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야 이거는 예. 근데 본체 안 들었으면 25딜이고 신규성 선수는 26 체력이었어요. 예. 그래서 본체 들었으면 끝난 거 이긴 거예요. 근데 이제 신규성 선수 입장에서는 저 세 장이 리로의 그림자 밝기 그래도 있으니까. 네. 그래도 체력이 26이라서 네. 근데 어쨌든 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네 됐습니다. 일단 심규선 선수가 그래서 때렸고
자, 일단은 체력을 채워주는 모습. 네, 최대한 네, 경기를 네, 그래도 가능성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하지만 네일카드가 네일카드가 없어요. 자, 그림자 밟기를 사용을 해서 힐을 한 번 더 해주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아, 그러자니 지금 그림자 밟기는 우양 선수에게는 거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네. 있는 이런 카드다 보니까 예,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내 카드가 없다라는 것. 선택지가 정말. 네, 이걸 뭐 그림자 밟기에서 체력을 채울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상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야, 진짜 우양 선수도 예, 이번 경기는 정말 안 풀리긴 안 풀리네요. 예, 그렇죠. 가제장 경매도 끝끝내 안 들어오고. 야, 이거 주문 도적이면 나름대로 그림자 밟기 쓰는군요. 예. 그래도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네, 생명력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휘둘. 휘둘러치기 들어왔고. 그러면은 60, 15. 하. 1이 모자라네요. 예, 1딜 부족하네요, 또. 자, 그러면 이번 턴에 어느 정도 체력을 깎아두고 예. 다음 턴에 끝내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심규성 선수도 고민이 되긴 되겠죠? 그렇죠. 네. 항상 무서운 건 역시나 뭐 리로이나 이런 카드들이 무서운 건 사실이니까요. 뽑아보고 네, 일단 휘둘러치기로 필드를 제압을 할까 말까 또 고민이 되긴 할 거고요. 자, 어떤 식으로 할까요? 역시 그래도 최대 신중하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요. 누가 볼 때 예. 당연한 판단인 것 같아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손해는 없잖아요. 예, 예. 아,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 1딜을 하는 것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예, 아머를 통해서 네. HP를 1 올려두는 예, 이것도 만일을 대비한 판단인 거죠. 네. 리로이의 예. 그림자 밝기면 12에다가 무기를 때리면 13이니까 14로 그렇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역시 예. 심규성 예, 카드 게임을 오랫동안 해온 저력 같은 게 좀 이런 데서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심규성 선수가 이러면 이겼죠. 자, 예. 예, 이거 그림자 밝기가 있어도 끝났고 그렇죠. 아예 아무것도 안 썼게 심규성이야. 예, 완벽한 운영. 예, 솔직히 레더에서는 에이 없겠지 이러면서 도박 종종 하거든요. 근데 대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한 번쯤 한 번이면 네. 되니까 한 경기 한 경기 완벽히 이겨야 되니까 그렇게 완벽한 운영을 신규성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성 멋진 경기로 2-1로 앞서나가네요. 네, 역시 키플레이어의 주인공 페가서스 선수 명경기 보여주면서 2-1 스코어 만들어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어떤 카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안정감이 느껴지는 예, 그런 노하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그 중국 선수의 그 뭐 카드 덱 보면서 막태민 해설도 덱 분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조금은 의문의 덱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문 도적인 것 같은데도 뭐 하수인들이 많고 예, 네. 그래서 약간 그냥 전통적인 주문 도적과 상대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강력한 한방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어찌됐든 이 페가소스의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니까 이 드루이덱으로 한다면 이후에 뭐가 나오더라도 할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페가소스 선수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지 마이크도 들고 계시는데 네. 그러면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2-1 스코어입니다. 상대 선수 마지막으로 무슨 덱 될 것 같으세요? 아, 저는 당연히 인터뷰하는 줄 알고 마이크 들고 있었는데 네. 혹시 그 지금 네. 이 드루이드 네. 본인이 이제 가장 자신 있어 하기도 하는데 네. 이번 도적을 상대하면서 좀 어떤 느낌이었나요? 아, 우선은 후공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 순간 아, 일단 도적이 엄청 열받았겠구나. 그 다음에 정신 자극도 있더라고요. 아. 네. 아, 두 번 열받겠구나. 그 다음에 급속 성장이 있더라고요. 아, 멘탈이 터졌겠구나. 네.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네. 최고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희도 감탄했습니다. 네, 네. 중간에 좀 그냥 이제 아무래도 제 손패는 그 후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초반에 좀 손패를 낭비하는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그러니까 4턴, 5턴쯤에 이제 상대 도적이 비집고 들어올 경우에는 제가 좀 위험했었는데 다행히도 예, 가렸지 않은 콤보가 안 터져가지고 네. 조금 그래도 그 이번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이번 네. 경기에서 만나기 싫은 그래도 직업이 있다면? 지금 빠진 직업이 도적이랑 흑마가 아
드루이드 도적이 빠졌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거인 흑마 아니면은 주술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 덱에 지금 나이사가 없기 때문에 거인 흑마가 웬만하면 안 나왔으면 좀 좋겠어요.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선수 덱이 이제 선택이 됐다고 하니까요. 우리 박태민 해설께 덱 분석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민 해설입니다. 신규성 선수가 자신의 카드에 뭐 나이사, 그러니까 나이런 사냥꾼이 이런 카드가 없기 때문에 뭐 거인 흑마나 이런 걸 꺼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사실 우양 선수는 몰라요, 그거를. 왜냐면은 나이런 사냥꾼이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안 나왔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양 선수가 선택한 덱은 사냥꾼입니다. 와. 예, 네, 일단은 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냥꾼 덱은 눈여겨볼 점이 빈결의 덫이 두 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결의 덫은 초반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넘기기 위한 폭발의 덫과 다르게 예, 이제 폭발의 덫을 보여드릴게요. 이 폭발의 덫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좀 낮은 코스트의 하수인으로 몰아붙일 때 굉장히 좋은 효율을 발휘하는 카드, 비밀 카드인데 이 카드가 일단은 없다라는 점에서 초반은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했어요. 대신에 빈결의 덫을 두 장을 넣으면서 드루이드의 뭐 앞선 경기에서도 나왔듯이 뭐 후턴에 동전 던지고 급속 성장 그리고 정신 자극 뭐 서리바람 서린 이렇게 좀 강력한 하수인을 빨리 필드에 냈을 때 이 빈결의 덫을 걸어두면 그 하수인을 다시 상대방의 손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이 카드가 만약에 초반에 빨리 잡히면 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쪽에 보시면 이게 원래 이제 흔히 야수 사냥꾼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던 덱인데 그 덱을 약간 튜닝을 해서 굉장히 강력한 카드가 들어갑니다. 이 불의 군주 라그나로스라는 카드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카드 같은 경우가 드루이드와 상대를 할 때 후반에 약간 좀 힘이 딸리는 이 사냥꾼 덱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덱은 드루이드를 어느 정도 겨냥을 했어요. 예, 드루이드를 겨냥한 덱이기 때문에 지금 턴보다는 저는 전 턴에 쓸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던 덱인데 어쨌든 간에 좀 더 딜을 내다보면서 좀 범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려고 했었던 우양 선수가 결국은 자신의 뭔가 그 시도가 이런 것들이 실패하면서 이 덱을 마지막으로 꺼내들었습니다. 예, 이 사냥꾼 덱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드루이드를 좀 노렸다라는 말을 했듯이 드루이드가 아닌 다른 직업을 상대로 좀 의문이 드는 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권희수 김태형 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민 해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좋은 모습 선전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 현재 2-1 스코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4세트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경기 4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가소스의 경기를 보니까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뭐 어릴 적에 프로게이머가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테란하던 그런 플레이 보는 것 같거든요. 예. 약간 좀 과감함은 솔직히 부족한 게 아쉽긴 아쉬운데 하지만 워낙 카드게임을 오래 해왔다 보니까 그럼요. 그 어떠한 1%의 오차도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보이네요. 진짜 너무도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거의 없지만 네, 그 가능성이 혹시라도 들어가면 내가 좋은 경기를 그르칠 수가 있어. 네.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겁니다. 천천히.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기는 길로.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승리를 거둔 네, 거예요. 그때 네. 당시에 제 경기를 보시던 분들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면서 네, 어쨌든 네, 이번에 또 어떻게 3-1로 이기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중국 대표들을 가볍게 잡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네 번째 선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퓨리온! 그 상대는
싸알. 선양을 시작하지.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게. 네, 마지막 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예예. 아 지금 뭐 중국 선수들은 뭐 사진만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 현지에 있는 네오 TV 스튜디오에서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서 온 게임넷의 뭐 직원분들도 상해 네. 현지에 가서 현지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야수사냥꾼. 예, 예. 야수냥꾼이 강력하기는 한데 지금 그 드루이드 상대로 카운터라고 할 정도는 사실상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지금 그 페가소스 선수의 드루이드 상대로 카운터를 할 수 있는 건 거의 주문도적밖에 없었고. 네. 예, 이거는 뭐 싸움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카운터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자기 자신이 이겼을 경우에 또 페가수 선수가 카운터를 갖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싸움이 되는 운영 양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네, 돌진 양꾼일 수도 있다 보니까 천벌과 휘둘러치기로 선패해 들고 있는데 네, 심규성 선수 후턴 잡으면 계속해서 네. 이기는 모습. 네. 네 이번에도 역시나 더 좋은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네, 사냥꾼도 저렇게 어수업이 걸리게 되면 좀 짜증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진짜 빙결의 덕 같은 거 있으면 참 좋거든요. 아, 네. 네 야생의 벗이 네, 미샤로 그렇죠. 네, 4-4 도발 카드 미샤로 나왔고 예, 레호크만 아니면 되죠? 그렇죠. 예, 네, 지금 타이밍에 자, 그래서 카드 한 장 네, 드로우 네, 그리고 천벌 아주 멋진 판단입니다. 이야, 야, 오늘 게 되는 날이에요. 와, 짜기 예, 너무 훌륭한 예, 운영이죠. 예, 완벽합니다, 진짜. 네, 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카드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만한 카드들이 없어요. 예, 예. 그 신규 선수가 좀 전에 말했듯이 뭘 하나 봤을 때 뭐 멘탈 나가고 뭐 후궁 성공이라 멘탈 나가고 뭐 상대 정신 자극 보고 멘탈 나가고 뭐 멘탈 또 한 번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양 선수 멘탈 한 번 더 나갔어요. 머릿속에 지금. 멘탈 예.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죠? 자, 우양 선수 굉장히 예. 이번 경기에서도 시작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예, 정말 치명적인 사격도 지금 손에 쥐고 있는데 이게 치명적인 사격이 들었다가 골렘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쓰기 나쁜 아니 골렘이 아니라 그 저 누구야 저 하늘빛 비룡한테 들어가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네.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또. 만약에 예. 허수아비 골렘이 혹시라도 들어가 봐요. 네. 지금 살상 명령이 공격력이 3밖에 안 나오고 예. 예. 아 그쵸 이제 만약에 회갈색 늑대를 예. 뭐 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카드 낭비가 너무 심한 거라서 그렇죠. 예. 도박 거나요? 자! 오! 되게 잘 꽂혔어요. 네, 네. 원하는 대로 네. 잘 꽂혔습니다. 상이. 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신규성 선수는 꼭 나쁘진 않아요. 아까 그 좀 전에 하늘빛 비룡 나가서 드로우 하나 했죠. 그렇죠. 네, 드로우 하나 했고 그 하늘빛 비룡의 그 마법 데미지 1 플러스를 활용을 해갖고 또 좋은 공격을 한번 펼쳤기 때문에 걔는 자기 일 다 한 겁니다. 네, 잠대 치명적인 사격 빼냈으면 괜찮아요. 뭐 은빛 십자군 부대장처럼 뭐 이렇게 보호막 감고 있는 이런 친구가 네. 치명적인 사격에 죽는 게 제일 가슴이 아팠겠죠. 그렇죠. 자 이제 뭐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죠. 예, 뭐 그냥 예. 휘둘러치기 쓰고 그냥 뭐 그렇죠. 서로 예. 카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우선 가장 예. 눈에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네, 예, 그렇게 되고 뭐 천벌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 될 수 있고요. 네, 천벌 쓰고 본체로 그렇죠. 본체로 때릴 수도 있습니다. 네. 천벌로. 카드 한 장을 뽑는 게 너무 꿀맛이긴 한데 저렇게 공방 합체 7자리를 천벌로 제거하는 건 네. 괜찮아요. 네, 네. 이득이죠. 네, 매우 훌륭한 거예요. 네. 지금도 신규 선수 분위기 괜찮습니다. 네, 네 오늘 신규 선수가 그 평소에 그 대회 나가면 긴장을 좀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좀 그런 모습을 보긴 했었는데 하지만 1대2에 서로 카드가 한 장씩 깔려있을 때 사바나 사자 딱 냈다 이러면 네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좀 나쁘지 않습니다. 아, 사냥꾼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사바나 사자는 죽여도 2-2짜리 하이에나 두 마리를 뱉어내는 예, 이런 그 죽음의 메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바나 사자는 예, 내가 피통이 정말 많고 예, 그리고 정말 그 경기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을 때는 상대 본체를 막 공격했고 사바나 사자로 내 본체 칠 생각하지 말고 내 하수인이랑 바꿔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심규선 선수는 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네, 야쇠 포효 두 잔과 네, 그리고 휘둘러치기다 보니까 본체를 노린 거죠. 어차피 도발 카드가 앞으로 나올 도발을 시켜주는 카드가 한 장밖에 없다는 거 아니까 본체를 극딜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네, 즉 그럼 인물 악어를 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인물 악어 내고 저거를 도발로 예. 네. 그리고 돌진 멧돼지로 상대방의 천상이 왼쪽에 지금 골렘을 잡아주는 것도 어차피
부대장으로는 예, 민무락을 못 잡으니까요. 도움막을 벗겨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방법이었는데 네. 예, 지금도 좋은 선택이었고요. 지금 그 사냥개 조련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이 사자한테 도움막 확 걸어갖고 진짜 왕따시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뭐 나이런 사냥꾼이야 같은 이런 카드에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게다가 공격력이 올라가니까요. 흑기사까지. 그렇죠. 예. 그런 데다가 마법이 걸려있는 카드에 마법을 하나 더 거는 거는 리스크가 좀 커집니다. 왜냐하면 마법 해제 한 방으로 모든 게 다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플레이가 우양 선수 매우 좋은 플레이였어요. 자, 심규선 선수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죠. 한 번의 선택이 또 승패에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상대방이 지금 필드에 깔아놓은 걸로만 14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14딜에다가 저 뿅 있죠, 뿅. 예, 고정사격 그리고 야수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저 뭡니까 저 살상명령으로 예, 지금 저 두 장이 다 살상명령이라면 10딜이 더 박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고민하고 있죠. 예, 근데 아까 그 살상명령이 있긴 있었는데 두 장이 있었어요. 살상명령 두 장이 있었죠, 우양 선수가. 네. 지금 한 장 썼고요. 아, 예, 지금 살상명령 두 장이 있죠. 예, 예, 두 장이 있기 때문에 10딜. 어휴, 키가. 예, 그래서 이번에는 카드를 정리해야 돼요. 예. 무조건 휘둘러 치기나 예, 혹은 지금 선택을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다음 턴에 네, 가운데 사냥개 조련사에게 쓰고 그리고 네. 부대장 혹은 네, 이렇게 바꿔주고 본체로 네, 이게 글쎄요. 아, 예, 끝났네. 네, 이러면 끝났죠. 예, 끝났죠. 예. 아, 네, 심규선 선수. 저는 휘둘러치기를 쓰고 예. 네, 네, 그렇게 해주길 개인적으로 좀 바랬었는데 예. 근데 어쨌든 휘둘러치기 예, 살상면에 두 장이 10 이게 이제 저게 19딜 저게 두 장 다 살상 명령이겠어라는 생각은 하게 되죠 솔직히. 아, 네, 신경 써서 이제 알았네요. 네. 예, 아, 그래, 살상 명령 두 장이구나. 예. 인정, 졌다. 예. 예, 그것도 있고 뭐 어떤 뭐 독수리급 장군 같은 거 들고 있어도 끝나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로 심규선 선수를 상대로 원래 운영 양꾼을 원래 드루이드에게 할 만하기 때문에 들고 나왔고, 네, 결국은 마지막 세트. 2대2까지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신규성 선수가 카운터 덱으로 최종 경기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한 입장이죠. 네, 그야말로 팽팽한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선수 우야 선수의 승리로 2대2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아, 네. 네. 아, 정말 흥미진진한 게임이었는데요. 특히나 네. 이게 페가소스 선수 입장에서는 사냥꾼이 나왔을 때 이게 일명 뭐 돌진 약군인지 네. 예, 아니면 이제 운영 약군인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고 이 운영 약군 스타일도 사실 최근에 어떤 유행한 때보다는 지난 시즌에 좀 유행했던 덱인데 사실 요즘 메타는 아니죠. 네, 이게 두 선수 모두가 운영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흥미진진한 경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양 선수 사냥꾼을 상대로 이제 덱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페가소스 선수 덱 준비됐나요? 예, 네, 아직. 이제 신중히 고르셔야 되죠.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드루이드를 선택을 했는데 자 같은 직업도 중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지금, 어쨌든 해보면서 운영 약군에 대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 운영 약군을 상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 네. 세트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판가름이 날 텐데 8강 진출자 어떻게 될지 자 덱 준비 되셨나요? 지금 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주문 도적 아니면은 돌진 양꾼이거든요. 하,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이거. 사실 네. 둘 다 할 만한 여지는 있어서. 네. 네. 신중히 결정하시길 네. 바랍니다. 이게 근데 어차피 이 한 경기로 지금 결정이 네. 나기 때문에 네, 결정하셨나요? 맞두루전을 이겼으니까 만 양꾼전을 이겼습니다. 역시 초라해요? 경기 재밌게 네. 풀어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몇 번이시죠? 네, 몇 번이시죠? 죄송한데 제가 번호를 헷갈려서 그러는데 잠깐 확인 가능하세요? 네, 지금 네. 확인하시고요. 자, 확인하시는 동안 전 경기도 그렇고 우리 한국 선수들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태영 해설께서 사실 한국 선수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 대기실에서는 저한테 자꾸 이러시더라고요. 중국 선수 512강까지 했다. 우리 한국 선수들 많이 부족할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분명히. 아무래도 이제 그 네. 중국에서는 이제 리그가 이미 한국보다 빠르게 맞습니다. 좀 확산이 됐었고요. 그리고 하스턴 플레이 유저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수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굉장히 잘해요. 네, 한국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자 몇 번인가요? 자 6번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5번으로 할게요. 아 5번. 자 사냥꾼 5번 스타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냥꾼 5번 스타일 이제 또 맛 사냥꾼 대결인데 어떤 대결이 또 펼쳐질지 자 그러면은 덱 해설 들어보도록 해야겠죠. 5번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박태민 해설 덱 분석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박태민 해설입니다. 와, 진짜 양 선수가 치열한 경기를 펼치고 있네요. 네, 정말 마지막까지 왔는데 이 신규성 선수 절대 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면서 맛 사냥꾼전으로 덱을 선택을 했습니다. 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돌진 사냥꾼,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냥꾼의 전형적인 대표 하수인이죠. 오염된 노움이 두 장이 있고 거기에 좀 특이한 점이 빙결의 덫과 폭발의 덫 이 비밀 카드가 네 장이 들어갑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돌진 사냥꾼 같은 경우는 빙결의 덫을 잘 넣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덱 같은 경우는 덫도 어느 정도 좀 넣어주고 상대방의 직업을 단순히 완벽하게 카운터 친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범용적으로 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치명적인 사격이 또 두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덱이 도적, 그러니까 주문 도적 상대로도 충분히 좀 할만하지 않나.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제 가지장 경민이 은폐를 했을 때 치명적인 사격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여러 직업을 대상으로 좀 준비를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 덱만 놓고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원래 이 야수냥꾼과 돌진사냥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이게 어디서 갈리냐면 야수냥꾼이 섬광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래서 섬광을 넣었을 때 자 섬광 카드 보여드릴게요. 섬광을 넣으면 상대방의 비밀을 없애고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섬광 카드를 만약에 이 중국 선수가 성강 카드를 넣게 되면은 좀 더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 앞서서 경기에서 앞서서 덱 소개를 했을 때 봤을 때는 성강 카드가 없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 페가소스 심규성 선수가 조금 더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기는 어쨌든 간에 또 들어가 봐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경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김태형 권희수 씨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민 해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6강 오늘 첫 개막전이었는데 정말 그만큼 멋진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16강 이제 다섯 번째 5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사냥꾼 대 사냥꾼이네요. 예, 예. 중국 선수 우양 선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야수냥꾼 뭐 약간 변형됐지만 야수냥꾼에 가깝고 신규영 선수는 돌진냥꾼이라는 말이죠. 근데 돌량하고 야냥하고 싸움을 하게 되면 돌진냥꾼이 좀 더 세긴 세요. 네. 물론 뭐 돌진냥꾼이 뭐 하드 카운터에서 했다면 이기고 이런 정도는 아니라서 야수냥꾼이 이길 이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제가 약간 아쉬운 거는 신규성 선수가 두 개의 사냥꾼 덱 중에서 지금 그 덱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이 덱에는 치명적인 사격이 두 개가 들어있고 섬광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덱에는 치명적인 사격 두 개 대신 섬광이 있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근데 냥꾼 대 냥꾼은 섬광이 승부를 가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지금 우양 선수의 덱에는 빙결의 덫이 두 개가 있기는 있는데 우양 선수가 전 경기에서 덫을 안 썼단 말이죠. 네. 그래서 덫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야수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덱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눈으로 확인한 것까지 보고 그쵸. 네, 그런 다음에 5번 할지 6번 할지 고민을 하다가 네, 전자를 네, 앞서서 있는 5번을 선택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뭐 하여튼 뭐
비밀이 많은 덱은 아니니까 네. 예, 이 덱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지만 긴장됩니다. 네, 한 세트로 예, 8강 가냐 못 가냐 승부가 걸릴 텐데요. 페가소스 선수 예, 이제 예선을 뚫고 올라올 때 전사를 이기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과연 그런 것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경기 시작해보죠. 그 상대는 렉사! 서로 같은 상대를 네. 만났습니다. 전역을 네. 시작하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양 선수의 대개는 야순양꾼이다 보니까 또 이제 무기 카드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신규성 선수는 독수리풀 장궁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돌진양꾼이 야순양꾼을 요리할 때는 빠르게 무기 카드를 선패 잡는 것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비밀 카드를 무려 4장을 넣었습니다. 예, 예. 그렇다는 건 독수리풀 장궁을 좀 빠르게 잡아서 최대한 좀 빨리 때려줘야 되는데 네, 하지만 그걸 알고 네, 지금 무쇠턱 거북이를 한 장 넣어놨어요. 이후에 그렇죠. 네, 지금 사냥꾼 조련사로 도발하기 위해서 지금 패를 좀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네, 우양 선수고요. 네, 그러니까 이 돌진양꾼 쪽에서 이제 물론 뭐 신규성 선수도 돌진 카드가 왕창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초반 집중 스타일의 명치냥꾼에 가깝, 명치냥꾼이라고 해야지 돌진 카드는 몇 장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긴 한데 어쨌건 이런 그 자질구레한 카드들이 도발 카드 같은 거에다가 막 갖다 받고 이렇게 되면 못 이기죠. 예. 그래서 그 안정성에 특히 가장 중점을 두는 선수 같아요. 예. 어떠한 비교를 짜더라도 덱을 구성을 하더라도 예. 그래도 지금 신규성 선수가 사냥꾼의 어떤 최강의 돌진 콤비네이션이죠. 예. 대머리 수리 그리고 개들을 풀어라 거기다가 회가생 늑대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 그 5만화 턴, 6만화 턴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대등한 싸움을 펼치게 되면 네. 상대 야수들이 쭉 깔리더라도 예, 거기다가 지금 사냥꾼의 진격까지 있어가지고 필드 클리어 쫙 하면서 카드 쭉 뽑고 굉장히 멋있는 장면 연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즉 5만화가 되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역시 그것을 알고 카드를 적절히 조절을 할 텐데 지금 5턴까지 말씀하신 대로 네 대머리 수리와 네 그리고 개들을 풀어라로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아 레오크 레오크 네, 여기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 돌진 카드인 킁킁이가 나와주는 게 제일 기분이 좋은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근데 뭐 레오크도 좋긴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날뛰는 코드가 손패에 있어서 이것도 좀 우양 선수 입장에서는 쓸만하겠네요. 그럼요. 예, 날뛰는 코드는 공격력 2 이하에 네 체력을 너무 많이 갖게 만드니까 그렇죠, 예. 어느 정도는 정리해두고 예를 들어 드로우를 하더라도 한 두 장 정도 예. 선에서 그렇죠. 예. 날뛰는 코드는 어떤 위니 상대 나이런 사냥꾼이야 뭐 카드라고 할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력이 약한 카드를 일격에 제압하는 예, 그런 능력이 있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선택을 지금 우양 선수가 할지 네, 손에는 다른 카드를 하나 뽑을 수 있는 하지만 두 장을 버리는 추적 카드 하나 들고 있고요. 그렇죠. 예. 저는 추적 카드를 좀 싫어해요. 예, 좀 뭐 성향이 뭐 좀 약간 그런 편이야. 그 카드 두 장 버리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또 그게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예, 근데 네. 돌진양꾼은 또 쓰기는 되는데, 예, 돌진양꾼을 할 때는 추적을 뭐 최소한 하나 정도 넣긴 넣죠. 예, 근데 좀 그 개인 성향상 좀 제가 싫어하는 카드예요. 네, 필드 사냥. 오, 사냥꾼의 집표 두 장. 두 장. 예, 필드 클리어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신규선 선수가 좀 빨리 체력을 깎아놓지 않으면 네. 사냥꾼의 집표 두 장을 쓴다 하더라도. 네. 이후의 카드들도 상대방이 좀 무시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장 드로우의 의미도 매우 크기 때문에 예. 팀표로 네. 어쩔 수 없이 예, 제거를 해주는 거죠. 지금은 또 예, 신규영 선수 개들을 풀어라 카드가 한 장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플레이가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날뛰는 코드가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었죠? 이건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럼요. 예. 예, 저 독수리를 절대 살려두면 안 돼요. 네, 사냥꾼이 독수리 깔아두면 그거를 결코 살려두면 안 됩니다. 상대방은. 네, 신규성 선수의 키카드입니다. 네, 바로 이 가시덤불 호랑이. 네,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카드. 네. 네. 이 카드가 또 숨어있어서 이후에 이런 살상 명령까지도 안전하게 그 그렇죠. 다음 턴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라서 효율성이 굉장하죠. 그렇죠. 네, 매우 훌륭하고 네, 거기다가 5만화의 공채 합이 5,5 이러면은 네. 네, 준수하죠. 네, 유지 능력까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판단할까요? 아 빙결의 덫 역시
야. 이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덱이었는데 글쎄요, 패가 좀 많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폭발의 덫이 있어도 폭발의 덫으로 놓고 빙결의 덫이야 이러고 이제 심리전을 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규성 선수는 지금 상대 덫이 뭔지 모르죠. 네. 근데 그래서 폭덫으로 심리전을 걸 수는 있지만 이거는 웬만하면 느낌이 오거든요. 냥꾼 대 냥꾼 해본 사람들 느낌이, 이거는 웬만하면 빙덫이에요. 네, 그런데 네, 혹시라도 폭덫이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에 있는 뭐 날뛰는 코도나 그리고 대머리 수비를 치면 네. 빙결의 덫이 발동을 하면서 손패로 다시 돌아오고 마나가 2 늘죠. 그래서 7마나가 됐습니다. 이러면 나와 있는 카드들이 너무 아프거든요, 맞는 게. 야, 지금은 개를 풀기도, 예, 개를 풀고 늑대 두 마리를 깔게 되면은 둘. 네, 좀 무서웠던 거예요. 독수리 하나를 남기거나 뭐 이런 상황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개 풀고 말씀하신 대로 회가생 늑대 두 장 다 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서 카드를 마나가 1만 더 있었어도 니로이의 개 풀고 늑대를 내게 되면 진짜 훌륭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빙도 냄새를 맡고요 개 풀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필드를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글쎄요, 아쉬운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이러고 필드를 정리. 그런데 좀 답변합니다. 네. 저는 뭐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지금 신규성 선수의 판단이 거의 최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네요. 예. 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부터 막 사바나 사자 깔리고 뭐 슬슬 이렇게 되면 신규성 선수가 뒷심이 슬슬 부족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예, 추적을 통해서 일단 한 장을 보는데 네, 좋은 카드 어떤 거 선택을 할지 살상명령 선택 그리고 사바나 사자. 예. 아, 저 살상명령도 정말 무시무시하죠. 예, 거의 뭐 당하는 입장에서는 마법사의 화영구에 진배 없는. 네, 이러고 살상명령으로. 네, 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빌드 자체가, 덱 자체가 명치를 치는 것도 아니고 화수인을 정리 필드를 잡는 것도 아니고 이 페가소스 신규성 선수 좀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좀 패드 그렇죠, 아예 그냥 그렇죠 선택을 해서. 네, 이기던 지도 이렇게 달리는 게 이게 좋습니다. 설마 이 사바나 사자 됐으면 이거 진짜 소심한 거거든요. 예, 지금은 사바나 사자를 물론 제압을 할 수 있어요. 사바나 사자 이후에 나오는 하이에나까지도 다 제압할 수 있었죠. 살상명령 사바나 사자에 꽂아놓고 하이에나 나온 애들 늑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긴 됐는데 그런 형태로 하면은 신규성 선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듭니다. 네. 예, 상대방은 야수냥꾼이라 갖고 나보다 분명히 묵직하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신규성 선수가 못 봤지만 혹시 뭐 왕쿠르시 이런 거 들었을지도 모르고. 네. 예,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샤 같은 게 우영 선수 입장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혹은 흥이를 바꾸던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샤가 나와주는. 네, 왜냐면 이게 심규성 선수가 저도 13명도 체력이면 예, 뭐 리롤이 나오고 그럼요, 무섭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최대한 좀 빨리. 네. 사냥꾼 역시 뭐 굉장히 그 극소수의 유저들은 선견 돼지고리의 성견자 같은 거 쓰는 유저도 있긴 있지만 자기 그 HP 회복하는 방법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 장궁이 이제 나오네요. 네. 많이 말렸습니다. 진짜 우양 선수 3분의 1의 확률이 네, 바로 미샤로 만들어졌고 이후에 만약에 사냥개 조련사까지 잡혀서 다시 한번 도발 카드를 만들어주게 되면 신규성 선수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썩 안 좋은데요. 예. 네, 좀 매우 어려운. 왜냐면 깔려있는 카드 자체가 무려 이게 14딜 고정사격 16딜이 돼 있습니다. 여기 리로이 한 장 있으면 아니,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리로이를 그냥 내고 예, 저거 그냥 방패 두 개 그냥 뚫어버리고요. 예, 그렇죠. 장궁 들고 뿅 쏘고 어쨌건 명치 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 근데 예, 그렇죠. 여기서 어쨌든 카드 하나 잡아놓고 네, 차라리 어쨌든 리로이와 장군과 그리고 고정사격이면 11딜이니까 네. 상대방의 도발 카드가 하나만 있기를 네. 바라고 그걸 이제 호랑이로 바꿔주면 되겠죠? 가시덤불 호랑이로. 자, 선택을 한번 볼까요? 이런 네, 여기에 네, 이러면 리로이까지 있고 코에 살상명령이 끝났죠? 우양 잘하네요. 예. 우양 잘하는데요. 참, 우양 선수 멋집니다.
네. 네. 마지막에 그 야수냥꾼의 판단이 정말 좋았고 야수냥꾼으로 이렇게 훌륭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줬어요. 네,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그 덱을 상대로 운영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핫스톤 아니에요 고수구나 이런 운영의 묘를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참 멋진 경기를 해봤습니다. 섬광이 있는 냥꾼을 선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두 번째 경기 끝이 났습니다. 우양 선수의 선전으로 두 번째 8강 진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돌진양꾼 스타일은 정말 상대 명치를 강하게 초반부터 1턴부터 계속 몰아치는 어떤 이런 스타일인데 네. 예를 들면 그 오연된 도움이랄까 오염된 노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안 나와주고 그러니까 참 네. 그러니까 상대 어떤 우양 선수의 어떤 그 나와 있는 하순들을 정리하다가 거기서 끌려다닌 게 참 그게 그러니까 초반부의 상대의 어떤 그 본체에 데미지를 누적시키지 못한 게 가장 아쉬웠습니다. 지금 가장 네. 아쉬울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페가소스 선수일 텐데 오늘 경기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오늘 응원도 정말 많이 오셨고 응원 오신 팀분들께 팀원들 맞으시죠? 팀원들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선은 유리한 입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패해서 경기를 이렇게 응원해 주신 우리 동료분들하고 그다음에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사실 굉장히 최선을 다했고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에서 좀 그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어떤 걸까요? 경기 내용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일단은 제가 후공을 못 가져간 게 너무 좀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이 덱은 좀 비밀을 좀 많이 쓰는 덱인데 네. 장궁이 일단은 안 나왔었고 그다음에 1코 하승인이 안 나왔었고 그러니까 졌으니까 일단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정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네, 네. 들어오니 조금 안 좋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또 좋은 경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기운 내시고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시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선수들 지금 현재 중국 상해에 있는 네오TV 스튜디오에서 이제 경기를 펼쳤는데요. 우리 제작진들도 거기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경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더 좋은 명경기들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멋있었던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6강 대진 현황 첫 번째 이제 8강 진출자는 최승하 선수가 1세트, 2세트, 3세트 네. 다 이겨갑니다. 네. 정말 오늘 경기에서 최고의 파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맞습니다. 네, 3대0의 네. 아주 완승을 본인의 주직업도 아닌 주술사로 완승을 네, 거뒀습니다. 주술사 영승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그룹 B조 보겠습니다. 네, 정말 팽팽했습니다. 우리 신규선 선수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우양 선수가 마지막 세트를 가져가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경기 소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9일 일요일 낮 12시죠? 네. 베인 네. 선수와 루지아준 선수, 그리고 트렌지카 숫 웨이 선수가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김건중 선수 같은 경우는 닉네임이 이제 이 시대 최고의 마법사로 불리면서 이번 그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다음 네. 주 경기가 또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 개막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보러 와 주셨고 경기도 또한 정말 재밌었고 저는 하스스톤 한중 마스터즈 정말 재밌는데요. 어떠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한국과 중국의 어떤 국가 간의 대결 구도가 펼쳐지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응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본의 아니게 점점 자꾸 편들게 되고 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 하반기에 블리즈컨 세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또 시드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이죠. 29일 낮 12시에 16강 2회차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